안녕하세요. 신의 집인 편집장 문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한 이수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정말 할 일이 없는데 제가 영화를 처음 봤어요, 지금. 이건 저 많이 좋은 거였는데 시크릿 가든의 장소 제가 다시 정동훈 씨라고 파주 사시는 분이에요. 아,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혹시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를? 반 정도. 돈 내고 보셨으면 얼마예요? 이러셨어요. 감독님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거죠? 예,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네요. 네, 근데 여기가 색 재현이 되게 좋네요. 프린트 색 재현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되어있죠. 그뿐만 아니라 좀 관객 반응 좀 보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프린트 이거 보느라고 반응을 잘 못 봤어요. 본격적인 뭐 좀 수준 있는 대화를 하기 전에 아주 짧은 그냥 단답형 질문들을 몇 개 드릴게요. 좀 이렇게 소통을 좀 쉽게 하려고. 일단 적어오셨네. 네. 첫 번째 사실은 처음 볼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그 팀장, 그러니까 기존 팀장 안길강 씨가 계셨는데. 예. 한 3커트, 4커트 나왔는데, 대사를 한마디도 안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존재는 뭔가요? 영화를 만들다 보면 항상 고민되는 게, 빈도와 상관없이 밀도가 되게 높은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역할은, 그냥 딱 누군가가 존재를 해서 존재감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모르는 배우가 하게 되면, 이 존재감을 심어주기가 참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인맥 관리를 좀 잘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만 잠깐 와서 블라인드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 하면 된다. 고기 사주겠다. 그러다가 3일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온 이준익 감독님이나 뭐 이춘현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다 이경미 감독, 황병국 감독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맥락으로 캐스팅이 되신 분들이죠. 이렇게. 빈도와 상관없는 밀도 플러스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짧게 생활 상식 차원에서 천호진 씨가 초반에 이제 형사들이 술 먹는 장면에서 네. 폭탄주를 만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만든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시도하다가 앞서 다시 이렇게 했던 거. 그게 제가 실제 형사분들을 취재할 때 만나던 형사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술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보신 거는 NG예요. 이렇게 촥 해서 원래 그분은 기술적으로 촥 몇 잔을 만든 다음에 깨끗하게 그냥 탁 놓는데 근데 이 거품을 어떻게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원 선배가 신경질 난다고 아니야 내가 하게 내버려둬 그러고서는 탁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안 쓰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편집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일부러 그렇게 무슨 기술인 것처럼 보여서 김상범 기사님께서 이거 좋은데 왜 안 쓰냐고 그래서 아니 뭐 좋아 보이시면 쓰자고 이렇게 한 거죠. 그 장면은 만든 그 반응들 중에 마지막 피식할 때가 그렇죠. 좀 웃음이 있다던데 네. 근데 진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살짝 한 두세 번 흔들고 칙 하면 돼요. 그거 대단히 어려운 기술인 줄 아시는데 대신 이제 손을 좀 깨끗하게 특히 엄지 부분을 짠맛이 날 수도 있어서 꼭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계잖아요 시계. 예. 김양수 회장님이 주량 검사에게 시계를 주는데 두 개를 주죠?
그렇죠. 두 개를 주는데 나중에 이제 기자 김기철 기자에게는 한 개만 그렇죠. 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아니고 커플 시계를 받았다 뭐 이런 건데 김기철 기자가 설정은 뭐 혼자 사는 남자 같은 분위기여서 또 뭐 거기서 또 두 개를 주면 또 너무 많은 뭔가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거였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나무장을 진짜 어떻게 협찬 받으신 거라고? 그 지금 이 영화 제작하는 필름트레인이라는 회사의 모 회사가 그 시계 수리들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제서야 깨달은 건데 그 똑같은 장면이 이렇게 초반에 경찰들이 이제 신문을 들고 나온 장면이 나오고 거의 마지막에 신문을 들고 나온 장면이 나오는데 그 초반에 보이는 신문은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예요. 근데 후방부의 신문은 서울, 조선, 중앙, 한국일보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배치하셨나요? 제가 중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아, 서울 생각나요. 부담금이 얼마나 들었죠, 감독이? 영진이 집계로는 275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대충 300만 가까운 관객이면 감독님 영화 중에 가장 그렇죠, 최고로 많이 들었죠. 이제 그 수출가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 관건이죠. 그 저 감독 영화한테 좀 뭔가 이렇게 부수입이 생기는 아 이거요? 네. 영화 잘 될수록요. 네,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계약을 해서 잘 되면 좋긴 한데 이제 그 제작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안타까웠다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그 처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흥행이 예상됐었나요? 흥행을 하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니까 사실은 후반부의 고민이 그러니까 오늘도 좀 보면서 그 느낌이 들었는데 원래 제가 생각하는 결말은 훨씬 더 냉혹한 결말이었거든요. 그 철기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아 이게 참 언제까지 이 여성 관객들과 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 뭔가 좀 이렇게 그 감성적으로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그래야 흥행이 좀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철기가 우는 것도 저렇게 막 엉엉 울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아 괜히 저렇게 했다. 후반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으니까 이따 여쭤보고요. 그 그냥 이제 이 영화를 하시게 죄송한데 그 질문에 참 원래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언제나 영화를 만들 때마다 흥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서 그냥 최선을 다하자. 다만 그 프로듀서나 제작자 모두 250만 정도 하면 진짜 잘하는 거고 200만만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시즌 자체가 되게 비수기여서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와 되게 행복한 결과였구나. 물론 그 강동원과 고수분이 조금 더 뒤에 등장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추석 시즌 바로 직후에 개봉을 했는데 그런 건 지금 되게 잘을 한 거죠? 그렇죠. 추석 시즌 직전에는 이제 제작하신 영화. 그렇죠. 또 잘 됐고. 네. 2010년은 감독님과 좋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애초에 이 영화는 감독님이 처음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쓰지 않으신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남의 뭐, 주문을 받아서 만드신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반호 대표님한테 제의를 받았고, 또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영화에 임하셨는지. 사실은 제가 그 제 각본으로만 한다 뭐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앞에 영화들을 보시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빼고는 다 공동 각본가들이 있어요.
근데 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완성된 영화도 있고 완성이 안 된 영화도 있고 다른 분들의 각본을 하고 싶었던 영화들이 있었는데 뭐 일정의 문제라든지 다른 뭐 여타 문제 때문에 못한 것들도 꽤 있었고 에, 근데 이제 부담거래는 어떻게 하게 됐냐라면 뭐 이렇게 쉽게 우선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운대가 좀 맞았던 케이스 같아요.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았던 것이 2009년 봄쯤이었는데 그때 시네21 기록에도 있어요. 그 내가 집행한다라는 액션 영화를 제가 그때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게 잘 투자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러던 차에 부담거래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또 대본은 흥미로웠었는데 이게 진행하던 것을 막 접어두고 할 만큼의 그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고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미 그때도 제가 연출자로 1안은 아니었었어요. 이미 다른 연출자들한테 한번 돈 다음에 저한테 대본이 들어왔었고 고사라운데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잘 안 됐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뭐 다른 일들을 했죠. 뭐 이게 광고도 찍고 뭐 단편영화도 찍고 그런 차에 가을에 다시 대본이 수정된 대본이 왔는데 훨씬 더 제가 이렇게 좀 흥미로워하는 지점들이 더 부합된 상태에서 대본이 도착을 했죠. 그게 2009년 가을이었네요. 그래서 마침 뭐 당장 들어가는 영화도 없고 이상 이 정도 각본 상태라면 그냥 우당탕탕하면 얼른 찍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덥석 울어서 노는 이 일하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